유진 씨는 아침으로 뭘 드시고 계시죠? 있어요? 파이팅! 엄마! 파이팅! 주말 아침에 핫초코를 먹고 있는 핫초코를 엄마한테 한입만 줄 수 있어서 어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빨리 빵도 이준이는 핫초코 엄마한테 조금 양보해줄 지금 소화용 샌드위치가 자꾸 생각났다. 저는 소세지. 진짜 맛있다. 망고는 바질, 토마토. 바질과 말린 토마토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쫄깃쫄깃 빵인 것 같아요. 이 빵. 어떻게 되냐, 정말. 짜잔! 오, 다 잘 됐네. 안성 좀. 역시. 너무 괜찮네. 그니까, 너 정말 괜찮적이다. 너무. 너무 맛있어. 천천히. 맛있어. 야, 공유가 근데... 들어야 돼, 걔는. 알지? 나 맨날 팔 잡는데 언니. 그 밥 쓰레기야 언니는. 언니 만약에 거울이 나타나서 언니 팔 잡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몸통 잡고 네 팔만 잡고 이렇게 들면은 안 됐지. 나 겨드랑이 이렇게 손 넣었어 봐. 겨드랑이로 손 넣어. 언니 쓰레기야. 이거 해야지. 짜잔. 9만원이야. 오늘은 전통장 만들기 체험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누룩을 썰어 비자 주세요. 짜잔. 뭔지 알아? 아니 몰라 이거 뭐야? 아 숟가락아!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왜? 내가 우리 거 보여줄게 봐봐. 다 이렇게 뺏겨졌거든. 어머 왜? 모르지 나도. 코팅 너무 오래 쓴 거 아니까. 아, 진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봐. 나 그때가 이제 안산이었고, 나는 안양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섭지 않았어. 저기 편의점 앞에 누가 봐도 개같이 언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할까 고민. 어른들 틈에 휩쓸려서 편의점에 가서 나의 돈을 환전하겠다는 거야. 음식 초콜릿 같은 거를 샀어. 언니나 다를까? 애들아 일로 와봐. 애들아 일로 와봐. 돈에 얼마 있어? 아 저희 방금 다 써서 없어요. 그럼 방금 뭐 샀어? 그거 좀 군인처럼 쫄아 있었던 거지. 얘 야 너무 그렇게 하지 티내지 마. 야 앉아. 네 네. 야 앉아. 네. 야 일어나. 네. 야 이 병신아 뭐해. 그래 왜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네가 바닥에 다음날 핑을 떠뜨려. 야 후보였다. 근데 진정으로 처음으로 저 언니가 어디 모자랐어. 아이고야. 조심히 가. 빠빠이. 빠빠이.
나머지 앨범은 모두 소장용이랑 깨끗합니다. 6집은 한정판 DVD 앨범도 같이 있습니다. 구매 후 원하시면 브라이언 데뷔 초탈 덕후 이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철도 들었고 나 이제는 이런 거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난 충분히 해요. 저는 너무 알겠지만 선생님 맨날 이게 제 친구의 신이 되게 많아.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저? 뭐든지 잘하실 거예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아 진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설날 선물로 돼가지고 보자기 포장했어요. 아 진짜 큰 거예요? 보자기. 주민이니까 그래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 Baby, you know that I never put it on.